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채널의 리튜버 와임입니다. 먼저 스토커즈 채널의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10만 그리고 100만 그 이상의 유튜브 채널이 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토커즈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 기부를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었는데요. 저도 채널 커뮤니티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봤는데 아주 빠르게 물건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성공적인 플리마켓을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플리마켓 장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 못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는 저도 가서 구경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튼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이벤트에 초대가 된다면 그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패션 아이템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제 리튜버 YM 채널도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토커즈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오늘 스토커즈 팀에서 주최한 소녀소녀 가정을 돕는 플리마켓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에 스토커즈 팀에서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뭐 조금이지만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멋진 행사, 이런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스토커즈 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도 나눔이라는 것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구독자가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걸 통해서 소년, 소녀 과정을 도왔을 때 도움을 받는 그 친구들도 되게 뜻깊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도 현장에 가서 좀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 관련 컨텐츠로도 스토커즈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식스의 채널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스토커즈 채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아, 빠이! <없었죠? 웃음> 저희도 그거 예상 못했거든요. 다음에 아직 이거 안 말할 거예요. 미리 말 안 하려고요. 실사 한 10만쯤 되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제품이랑 그렇게 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죠. 저희가 다자회 때 돈이 얼마 모였고 얼마가 지출이 되어서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11월 23일 다자회에서 벌린 총 수익은 793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나간 지출 금액이요. 종이봉투에는 11만 원, 비닐봉투에는 8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투에 총 쓰인 돈이 19만 8천 원. 문구류가 7만 4,300 원 플러스 3만 4,230 원이 나갔습니다. 행보는 인터넷으로 예약 주문을 해가지고 5만 원이 나갔고요. 배송비는 왕복 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이제 박스가 엄청 쌓였었잖아요. 그때 그 박스들을 옮겨준 1톤 트럭 비용이 총 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던 그 스티커 비용은요, 9만 3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청 크게 붙여놓았던 스토커즈 필링마켓 뭐 포스터 등등등 해서 퀵코스에서 뽑은 프린터 물들은요, 49만 800원이었습니다. 덜덜.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당황스럽게 다자회가 일찍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 치킨과 피자를 먹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비용이 17만 3,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자회가 끝난 뒤 저희를 도와줬던 저희 친구들, 헬퍼들과 저희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는데요. 그 회식 비용이 13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가장 학생들에게 나눠줄 봉투 비용은요, 4,930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다자회 수익에서 저희 지출을 뺀 금액은요 65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생당 50만 원씩 총 13명의 학생에게 기부를 할 예정인데요. 자, 저희 되게 투명하게, 진짜 투명하게 공개한 거예요. 다 확인하셨죠? 추가적으로 끝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브랜드였던 어반스토프에서 학생들에게 맨투맨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어반스토프에서 맨투맨을 한 학생당 하나씩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생들 되게 따뜻하게 보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성황리에 플리마켓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여서 저희도 진짜 예상치 못했죠. 맞아요. 저희는 이게 의류가 다 판매될지도 몰랐고 분명 이게 옷이 남아서 옷을 기부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좋은 일에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서 서둘러서 아이들에게 옷과 돈을 함께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토커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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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검정색, 회색 입고 클 건데. 아, 난 잠깐만. 이쁘게 누구야? 누구야? 다 끈적한 사람 누구야? 맛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고일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넓지. 아, 그러면 내년에 하면은 이야기지. 좋아지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너무 의미 있지. 하나 둘 셋 V 오빠 내년에 술 마시러 갈게요. 아~ 안녕. 그래서 저희가 바자회도 마치고 바자회 기부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뭐 몇 만에 또 하겠어요 라는 말은 안 할 거고요. 이제 매년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학생들이랑 정들 것 같아요. 너무 밝고 생각보다 너무 저희를 반겨주고 저희가 더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들이 인싸의 기질이 보였어. 남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1만 구독자 기념 바자회도 마치고 기부금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이게 다 모든 브랜드들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음 내년에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